네, 오늘은 금요일 H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경숙 매니저님과 정육부 임재철 차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달 네. 만입니다. 근데 한달안된것 같아요. 아니, 임 차장님 그 목소리가 너무 구수해가지고 예. 팬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막 베이스 쫙 깔리시는 목소리 너무 멋있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또 청취자님들이 얼마나 이 시간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죠? 막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고. 그러면 먼저 오늘 정육부 수산부 세일 상품 먼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달라스 날씨가 굉장히 좀 아주 변덕스러운데 달라스 같지가 않죠. 예. 여름이 오나요, 오기는? 오늘 날씨에 아주 어울리는 저희가 기획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예. 정육부에서 그 돼지 목살, 목전지살 네. 이거를 거의 원가 수준입니다. 파운드당 1불 99전이면 어머, 오. 어머, 어머. 돼지 목살을 예. 파운드당 1불 99전. 지난주에도 좋은 거 사다가 많이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겠네, 이번 주에. 아, 예. 드셔야죠. 많이 먹어야죠. 네, 그럼요. 얼큰하게 뭐 이렇게 고추장 불어서 찌개 끓여서 오늘 같은 찌개로 날 예. 목살 좋죠. 예. 들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비 오는 날 겁니다. 막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 정육부에서 냉동 삼겹살을 아주 최고급 퀄리티로 준비했어요. 네. 와서 보셔서 이제 보시면 눈으로도 봐서 맛있게 보여요. 냉동 부위가. 삼겹살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요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마켓에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렴하게 파운드당 3불 99전에 3불 99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냉동 삼겹살. 네. 네. 그 빨갛고 예쁜. 네. 네. 기름 부위도 없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눈으로도 봐도 맛있다고 하셨네요. 뭐, 하기는 지금 이렇게 바비큐 하기 좋은 철이기 때문에 네. 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네요. 그다음에 이제 냉동 그 차돌박이를 차돌박이. 예. 899 파운드에 모시고 아무래도 차돌백은 조금 비싸죠. 예. 그래도 가격이 좋은데요. 예. 네. 이것도 뭐 저희가 이렇게 큰 그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요. 네. 아마 소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이들 방학 때라서 아이들 그 먹거리로 그 닭 넓적다리. 넓적다리. 예. 오, 타이살. 예. 네. 그거를 99전에 파운드당 판매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니즈 달려가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닭다리가 싸다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99전이었어요. 예. 그때도. 그래서 가다가 또 엄청 구워 먹었거든요. 그러셨어요. 타이살 진짜 맛있어요. 아, 좋죠. 네. 좋죠. 넓적다리살. 네. 그리고 저희 그 수산부에서 생아구, 후레시 아구를 3불 99전에 생아구 예. 아구찜 또는 뭐 매운탕도 좋고요. 예. 홍나물 친구죠. 홍나물 네, 친구. 오, 정말 이것도 침 고이기 시작하네요. 날씨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번 세일하기. 그러네요. 그러네요. 우리 애청자님께서 달라스 날씨가 요즘 시애틀 같다고.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그래, 같다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 돼지 목살 너무 좋고 예. 또 아구찜 넣어서 고추장찌개 칼칼하게 넣어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홍새우, 그 새우가 홍새우가 그 빛깔이 굉장히 그 불그스름한 게 조금 사이즈가 커요. 아. 여기 이제 저희 마켓에서만 판매를 하거든요. 네. 이걸 오셔서 한번 쪄서 드시면은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좋은데요. 네, 이것도 파운드에 네. 6불 99전에 저희가 네, 제공하겠습니다. 홍새우가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거 요 다시 멸치용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한국에서 들어온 건데 요거는 이제 박스당 해서 24불 99전에 와. 예, 국물 내는 용으로 예, 예. 만들어진 그 한국에서 들어온 멸치. 예. 다시 멸치. 다시 멸치. 네. 요거를 금토 일에 한해서 한 박스에 24불 99전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와. 예, 뭐 주간 세일들 좋네요, 정말. 이번 주에 세일 광고가 어떤 요 날씨하고 잘 어울리게. 네. 여기 지금 어떤 분이 네. 김치찌개 결정했다. 돼지고기하고 네, 벌써 옳다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또 네. 목소리까지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에치마트에서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그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 세일 카드 네. 예, 그걸로 해서 제공하는 저 세일 금주 세일 아이템이 담터마가 들어간 15가지의 그
곡물로 믹서한 미숫가루가 있어요. 15가지. 여러 가지 곡물이 들어간 거. 네, 15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10불 99전에 박스당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루하루 그 메이커에서 나온 참기름. 얼마인가요? 하루하루. 9불 99전. 오, 가격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늘 그 하루하루 참기름 그 큰 병으로 예. 이렇게 네모난 거. 예. 네, 그거 갖다 먹는데 가격이 매일 바뀌어요. 예. 제가 13.99에도 샀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이제 여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싼 오늘, 것으로. 그 오늘 청취자님께서 지난주에 한국 커피 세일한다고 예. 해가지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 맥심 커피 12.99에 판다는 얘기를 듣고 다녀오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잘 샀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예.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이템은 하루하루 네. 참기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고 물론 여성분들도 좋아하시는 크라운 초코파이. 초코파이. 예, 그거를 요거는 기획 상품이에요. 네네. 요리 만들어서 박스당 3불 49전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코파이도 네. 또 아주 좋은 가격에. 혹시 바나나 맛은 안 들어왔나요? 바나나 맛은 있긴 있는데 네네. 제일 부모의 안 아닌 것 같죠. 괜히 짚었네요. 욕심. 네. 그리고 네. 예, 제가 이제 세일 광고 안내 말씀은 이걸로 다 드렸고 저희 매니저님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세일인가요? 네. 우리 김 매니저님.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무지 신나하지만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시작해요. 방학, 어머님은 개학. 네, 왜 그래? 끼니 때는 그 빨리 돌아오는지요. 맞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세일 아이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야채부에서는요. 파가 네 단의 1불 하고요. 파 네 단의 1불. 네, 깻잎이 세 단의 1불. 오호. 네. 상추 두 단의 1불. 와. 오늘 이 야채들이 하고 삼겹살하고 예, 예, 다 어울리죠. 아주 세일 품목끼리 만났네요. 그죠. 파채와 뭐 깻잎, 상추 너무 다 어울리죠. 저 지금 박수 치고 있어요. 혼자서. 그리고 복숭아가 파운드에 1불 99전이고요. 네네. 또 열무가 두 단의 1불입니다. 열무요? 네, 열무도 너무 좋아요. 지금 열무김치 네. 좋을 때네요. 그렇죠. 열무김치 자작자작 담아와서 이게 자작자작 예. 소면이나 냉면 말아 먹으면 맞아요. 네. 열무 네. 맛있습니다. 그 국물에다가 네. 아 좋네요. 네. 그리고 또 표고버섯이 2불 99전에 파운드에 판매하고 있어요. 네. 표고버섯도 이렇게 쌀 때 좀 많이 사셔서 지난번에 우리 그 그쵸, 드라이기 있죠. 네. 거기다 말려서 네. 이렇게 오래 맞아요, 맞아요. 수가 있어요. 말린 표고. 네. 그럼 그로소리에 와서는요. 신라면이 박스에 10불 99전으로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아 신라면 네. 여기 와 있네요. 네, 그렇죠. 여름 방학의 필수품이죠. 네, 그리고 네. 하루하루 마이쌀이 15파운드가 9불 99전이고요. 네. 또 해태 고향만두가 1.32파운드가 3불 99전에 이것도 또 고향만두요. 네, 예, 여러 간식으로 간식으로 아주 좋죠. 구워주고 쪄주고 네, 네 받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곰표 밀가루 5.5파운드가 3불 49전입니다. 예, 또 밀가루 또 여름에 많이 전도 지져 먹고 뭐 칼국수 수제비 그렇죠. 오늘 같은 날 또 수제비 칼국수 아주 좋잖아요. 전 아. 오늘 메뉴 네. 다양하네요. 네. 그다음에 K타운 프로즌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3불 99전이고요. 3불 99고요. 또 석류 주스가 거기 나와 네, 있죠. 석류 주스 크게 예. 나와 있네요. 거기 두 병에 지금 5불에 판매되고 굉장히 양이 많은데. 예. 네, 퀄리티도 좋고요. 네. 굉장히 우리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은 얘기. 뭐 석류는 그렇죠. 여성분들한테 좋다고 예, 소문 났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네. 애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그리고, 세일이네요. 네. 그 전자부에서는 LG 주겸 치약을 2불 99전에 판매하고 있고요. 오, 예. 주겸 치약을 야, 굉장히 2불 좋죠. 좋아요. 예. 네. 그다음에 양은 전골 냄비를 5불 99전에 판매하고 오. 있어요. 양은 전골 냄비. 네. 양은, 양은 또 누런 양은 네. 또 라면 끓인 게 최고예요. 비주얼이 일단은 그렇죠. 네. 눈으로 네. 먹는 거예요. 네. 일단 네, 양은 냄비요. 네. 오늘 네. 제가 또 소개해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그 이외에 더 많은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네. 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아마 엘치마트를 자주 가셔가지고 낯이 익으신 분들인가 봐요. 그럼 난리가 그래서 났어요. 임차장님께서 자주 뵙고 인자하신 얼굴이 생각난다고 하시고 또 우리 김매니저님 너무 친절하다고 매장에서 칭찬이 감사합니다. 올라왔네요.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집밥. 집밥. 기다려지지 않는 퇴근길 길거리에 놓은 통어색한 멜로디 시간에 빠르게 걸어가 내린 비 뒤에 맑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Let it be 전화통화가 뜸한 구식 폰을 잡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계셔 어린 아들 놈을 유난히 무겁게 흐르는 도시를 걷는 나의 청춘 바다 위에 떨어진 옷들 흐트러진 이불 그대로 쓰러져 적막하게 옅어진 공기 내 방 어디도 아무 말 없어 사랑이 날 부서지게 해 곡물 거품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욕심이 날 흐려지게 해 곡물 한 개처럼 멀리 흩어져 가족의 마법 뭔가 따뜻한 집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 모습을 보았네 귀찮아하면 잘 지내어 못 마땅 H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시간입니다. 지금 김경숙 매니저님, 정육부 임재철 차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 자 오늘 뭐 먹지? 드디어 오늘 뭐 먹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뭔가요? 예, 오늘 소개할 요리는 소고기 숙주쌈입니다. 소고기 숙주쌈.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데 진짜로. 예, 오늘 요리 또한 아주 간단한 요리인데요. 맛은 정말 일품입니다. 예, 아삭한 숙주와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이 잘 어우러진 매콤달콤 소스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 소고기 숙주쌈입니다. 아 진짜 그래요? 아유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막 넘어가네요 지금. 네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먼저 네. 재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재료는 숙주, 홍고추, 대파, 샤브샤브용 소고기, 네. 전분가루 약간. 먼저 소스를 만들어 놓고 할 건데요. 네. 모든 음식을 할 때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면은 더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먹을 때도 좋고요. 그래서 두반장 소스로는 두반장 한 큰술 하고요. 식초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참기름 2분의 1 큰술, 간장 두 큰술, 다진파 적당량 네. 이렇게 네. 준비하셔서 잘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그 두반장이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또 잘 안 쓰시는 양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두반장은 어느 이렇게 매운탕 같은 데도 넣어도 좋고요. 이렇게 매콤한 맛을 낼 때 이걸 넣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짬뽕. 예,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고요. 그렇겠네요. 매콤하게 할 때. H마트 가면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거 있어요. 예.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예. 여러 가지 요리에. 말을 쓸 수 있어요. 네. 예. 먼저 숙주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다음에 대파, 홍고추는 어슷어슷 썰어 주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궁중팬에 불을 가장 센 불로 올려 준 후에요. 식용유 두르고 대파, 홍고추, 숙주 소금, 설탕, 미림 조금 넣으셔서요. 재빨리 그냥 살짝만 볶아주셔야 돼요. 소고기니까. 아니요. 숙주. 숙주니까요. 아, 숙주니까. 예, 예, 이게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센 불에. 센 불에 살짝. 잠깐이란 말이에요. 예, 약간 중국식. 그 그렇죠. 느낌이죠.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볶아준 숙주를 이렇게 접시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이제 샤브샤브용 고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또 샤브샤브용 고기에는 후추하고 녹말가루를 조금 뿌리셔가지고요. 맞아요. 뜨거운 물에 이거 우리 그 샤브샤브할 때 고기 얼른
꺼내서 뭐 빼듯이 빼서 놓으시면 이게 녹말 가루가 묻혀 있어가지고 더 쫄깃하면서 이게 또 색깔이 윤이 나요. 어허. 그래서 또 좀 더 먹음직스러워요. 먹음직스럽게 예. 비주얼도 그렇고 그렇죠. 실제 쫄깃쫄깃한 예, 예. 맛도 있고. 네, 그 이제 살짝 익힌 그 샤브샤브용 고기를 이게 숙주 위에다 그거를 이렇게 딱 올려주시고요. 아이고. 예. 참. 네, 요거를 이제 드실 때는 이제 개인 접시에 들어 덜어서요. 이게 네.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이거는 찍어 드시면 이게 더 맛있어요. 깔끔하죠. 예, 깔끔하죠. 깔끔해요. 만약에 이게 양상추가 있으면요, 양상추에 같이 이걸 싸 먹으면 더 아삭아삭하고 또 그것도 색다른 맛이거든요. 양상추를 살짝 데친 데다가 예, 예, 싸 먹으면 좋다. 더 맛도 괜찮아요. 네. 예,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리라 손님상에 내놓기도 괜찮은 맞습니다. 요리입니다. 그러게요. 예. 단 시간이 지나면 물기가 좀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로 예, 해서 그죠? 바로 만들어 드실 때 아주 좋은 요리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샤브샤브는 즉석에서 먹어야죠. 그렇죠. 소고기고 또 이거 차돌배기 고기를 혹시 해도 되나요? 제 차돌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 차돌도 얄팍하니 괜찮겠네요. 얄팍하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오늘 예. 세일할 때. 예, 그렇죠. 숙주나물이 또 우리 몸에도 좋다면서요? 예, 그렇대요. 이게 숙주나물이요. 체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대요. 오. 예, 또 거기다가 이제 95%가 수분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이루어져 가지고요. 100g을 드셔도 12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자분들 예.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숙주 두 봉다리.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숙주 다이어트도 아마 괜찮다고 합니다. 예. 오, 숙주 진짜. 많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예. 데쳐서 아삭아삭하니까 예.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포집 가면은 늘 그렇죠. 먹을 수 있다. 예. 국수를 네. 우리 쪽에도 한번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준이 오빠도 되게 예. 좋아하신다고. 네, 숙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숙주가 예. 들어간 소고기 숙주쌈. 예. 예. 아, 오늘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까 숙주쌈 먹을까 고민됩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님께서 예. 9210님께서 애청자들을 예. 고문하고 계시다고. 예. 네, 네, 정말 좋은 정보, 맛있는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그럼 정육부에서 또 재미있는 팁 좀 또 귀한 그 고기살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소고기의 특수 부위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저희 그 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늑간살이라는 소 부위가 있어요. 늑간살. 네. 네. 이거는 소의 갈비뼈와 뼈 사이의 고기로서 아, 그 고기에 세 가지 그 육질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 세분화돼서. 네. 그래서 맛이 굉장히 진하고 좀 쫄깃쫄깃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늑자가 되니까 늑막 그쪽인가 본데요. 그렇죠. 한무 어휘는 한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네, 갈비와 같습니다. 갈비 사이에 네. 있는 살. 갈비 늑자의 사이간자를 써서 네. 늑간살이라고. 늑간살. 오. 그래서 요거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하. 이게 특수 부위에 속하는데 저희는 그 양념하고 또 일반 후레쉬 부위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 부위를 살 수 있죠? 예, 그럼요. 네. 언제든지 네. 사실 수 있습니다. 후레쉬는 그러니까 소금을 살살 뿌려서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워서 싹싹 먹으면 쫄깃쫄깃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네. 드시면 국으로 끓여도 굉장히 맛있어요. 소고기로 예. 국을 끓여요? 예, 늑간살로 국을 끓여도 맛있습니다. 아, 소고기 국 좋죠. 아, 그렇죠. 좋죠. 예, 무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꼭 시원한 맛도 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긴 것이 꼭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아. 갈비뼈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래서 영문으로는 요거를 휜거밋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휜거. 네. 하나 또 오늘 배웠습니다. 네, 휜거밋. 네, 요것이 영문은 휜거밋이고 이제 저희 말로는 늑간살이라고. 근데 부르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위 이런 부위까지는 안 팔죠 보통. 미국 마켓에 가면 찾을 수가 없죠. 없죠 사실은. 이런 건 우리 고유 마켓에만 네,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고른 게 없는데 사실은.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담백한가 보죠. 좀 진하죠. 아, 진해요 네. 맛이. 쫄깃쫄깃하고 그러니까. 풍미가. 뭐,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시도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돼지 종류의 저희가 이제 그 갈비 삼겹살이라고 있어요. 돼지 갈비 삼겹살. 예, 예. 주로 요거 수육용으로 쓰이는데 네.
유명 보쌈집에서는 이 갈비 삼겹살로 보쌈을 해서 팝니다. 아, 돼지고기에 갈비 삼겹살로 네. 수육을 만든다. 육수. 네. 오호. 그 이유는 이제 옆구리 부위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갈비, 돼지 갈비가 붙어 있고 네네. 바깥쪽에는 이제 돼지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삶으면은 육즙이 전혀 빠지질 않아요. 아하. 네, 그래서 다 삶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칼로 갈비를 떼어내면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그래서 갈비는 이제 갈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초간장 찍어서도 드셔도 네. 되고. 근데 원래 그 사실은 껍질까지 있는 게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껍질에는 또 콜라겐 성분이 그렇죠. 네.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에도 좋고 그러니까 요 아마 그 시청자 분들께서도 한번 저희 마켓에 오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색다른 음식을 맛있게 한번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오늘 고기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좋은 삼겹살 지금 목살 네. 싸게 팔고 있고 네. 삼겹살 차돌베기. 있죠. 차돌배기 싸게 하죠. 지금 말씀한 늑간살 이거 꼭 한번 먹어보고 네. 싶고요. 그다음에 돼지 갈비 삼겹살 네.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고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청취자님들이 고기 얘기는 안 듣고 목소리만 듣고 계신가 봐요. 뭐 노래를 부탁드려달라. 워낙 목소리가 네. 정말 구수하게 좋단 네, 말이죠. 너무 좋은,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들 정말 또 고기가 늑간살 얘기까지 또 저희가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막 살찌는 소리가 마구 들린다고 그렇게 오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 위액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명치가 아픕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솔직한 얘기로 여기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식사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문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맛깔스럽게 네. 말씀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도 꼭 고기랑 많이 이렇게 또 많이 맛있게 드시고 우리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경숙 매니저님, 임재철 차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